오늘은 술술이 할아버지 생일을 맞이해 월남쌈 무한리필 맛집 오드리에 재방문하였어요. 이곳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다시피 세 가지 종류의 고기와 월남쌈 쌀국수를 즐길 수 있는 맛집이에요. 술술이는 국수를 좋아해서 쌀국수 먹방을 하였어요. 오늘도 술술이와 오드리에서 재미있게 놀아요. 오드리로 가는 길에는 시원한 물소리가 나는 폭포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소리는 국수를 좋아하는데 오드리에서 나오는 쌀국수는 특히 식감이 좋아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포크가 익숙하지 않은 술소리. 혀를 이용해서 놓친 국수를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웃음을 주기도 했고 귀여웠어요. 집에서 밥을 먹을 때는 주로 먹여주었는데 술술이도 이제 좋아하는 음식은 적극적으로 먹기 시작해서 쌀국수도 스스로 먹는 모습이 예뻤어요. 4살이 몇 살? 4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매일매일 느끼고 보는 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엄마가 골라준 반찬을 소리가 맛있게 먹고 있어요. 엄마 한 입, 나 한 입. 소리가 맛있는 햄프시드를 알아보았는지 맛있게 먹었어요. 오드리에는 베트남 음식점에 있는 소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서 소리는 땅콩 소스를 넣은 햄프시드로 먹었어요. 혀가 먼저 마중 나오는 소리. 역시 쌀국수를 소리는 좋아해요. 이제 저도 먹방 타임! 여러가지 야채와 고기가 함께 있는 월남쌈 정말 추천하는 메뉴예요. 맛있어요! 이거 없었는데 설치는 왜 그새? 입구에 있는 고양이 친구가 따사로운 햇빛을 받아 뜨거워요. 아 뜨거? 딸기 드레스를 입은 소리와 딸기 스무디. 소리가 딸기 스무디를 맛있게 먹었어요. 오빠 갔네. 오늘도 열심히 말을 하는 소리. 소리가 나잖아. 그 자꾸 돌리는구나. 소리가 동요를 계속 배우고 있어서
같이 부르는 시간을 가졌어요. 할머니 좀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아이가 한 구에 고기 한 마리가 뛰어 물을 하나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 살려주지 않으면 고수가 빵 하고 쏜대요. 토끼 토끼가 작은 토끼야 들어와 토니 귀여워 토니 귀여워 똑똑한 집 오늘은 혼자 부르고 싶어하는 메인 보컬 소소리의 모습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음 예정에는 화랑대 기차공원을 가기로 했어요. 쇠소리와 화랑대 기차공원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